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치료인데요. 경기도가 중증 외상 환자를 돕기 위해서 도입한 석회균 프로젝트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지훈 기자입니다. 지난 3일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이모 씨. 사고 당시 골반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생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져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. 이 씨가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던 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헬기 덕분.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환자 이송을 위해 경기 소방 헬기에 출동 요청을 했고, 도소방재난본부가 신고 접수 후 50분 만에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. 환자분이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안 좋으면은 그 이송 시간을 단축해서 적정한 기관에서 기관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소방 헬리콥터 같은 경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. 환자분의 생명을 살리는데. 응급 외상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. 사고 직후 1시간 이내를 뜻하는 골든아워 때 치료가 이루어지면 환자가 살 확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. 도소방재난본부와 아주대 이국종 교수팀은 지난해 4월 석회균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돕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.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살린 환자 수는 모두 31명. 365일 밤낮 가리지 않고 뛴 경기도 소방대원들과 아주대 의료팀이 맺은 고귀한 결실입니다. 각종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정확한 환자 평가와 헬리 EMS를 통해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경로를 확보하고 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소방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을 거점으로 향후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.